뭐 약간 떡볶이 느낌이 있네. 떡볶이 느낌 있고 좋네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입. 이번에는 사과거목입니다. 사과거목. 혹시 이게 보셨던 분들이나 이게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돼지불고기 다음에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찍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제 반찬이 없어서 반찬 하려고 했어요. 사과거목 이런 거 한번 샀어요. 근데 조금 맛이 없어요. 어묵 같은 거는 확실히 함량 높은 게 어육 함량이라고 되어 써 있습니다. 함량 높은 게좀더 맛있고 비싼 게 맛있어요. 예. 저거 가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거는 좀 티가 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장 보다 보면은 뭐 항상 비싼 거살 수도 없고 또 밑반찬에 또 많은 투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투자보다 그 주부의 숙명입니다. 네. 투자보다 그냥 딱 적당히 양 많고 뭐 그런 거 사잖아요. 저도 이제 저런 거 샀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 정도 남아갖고 반찬이 없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돼지불고기에 이어서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이제 또 편안하게 같이 찍으면서 해볼게요. 예. 왜 사과거목 할때좀막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림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림식으로. 이번에는 2대1로 갈게요. 2대1로 가보겠습니다. 요 정도 양이니까 물 300 넣어볼게요. 물 300하고 뭐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도 물 300하고 간장 한150 정도. 예. 딱 500짜리 계량컵이 딱 좋아요. 집에서 쓰기엔. 예. 요런 거 비율 같은 거 맞춰줄 때 요런 거할 때는 진짜 필요해요. 필요하고 한100 정도 될것 같아요. 설탕 100 정도 딱 돼가지고. 이거 요새다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취향입니다. 취향. 네. 베트남 고추 좀 넣고. 양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후추도 좀 넣어주고, 밀. 그 다음에, 좀 빨갛게 할게요. 빨갛게, 이번에. 고추장 좀 넣어주고, 뭐 어묵 영상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냥 뭐 저는 이번에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내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한입 보실 때는 그냥 주부의 애환, 삶입니다, 삶. 이런 거 그냥 같이 뭐 먹고 사나 뭐 그런 느낌으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소통하는. 네. 이거는 어묵은 이제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뭐 궁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궁금해할 이유도 없고. 혼자 아까 돼지불고기 하고 나서 심심하니까 또 이제 카메라하고 지금 다 세팅을 해놔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다들 어떻게 올한 해도 잘 사셨습니까? 네.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오늘 한 입은 이렇습니다. 네. 고추장을 하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네. 이런 거는 바로바로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네. 닦아주는 게 낫고. 이렇게 닦아주고, 그다음에 손에도 이렇게 묻잖아요. 손도 잘 닦아줘야 돼요. 이거 갖고 또딴데 아무 데나 막 묻히면은 혼납니다. 네. 약간 떡볶이 느낌도 나는데? 이렇게 맛없는 어묵 걸렸을 때는 조금 양념발로, 예, 양념발로 가야죠. 양념발로 해서 조금 졸여주는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 돼지불고기하고 같은 날 아까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없습니다. 마늘이 지금 없어요. 마늘 있으면은 넣는 게 좋아요. 예, 어묵에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파하고 대파 조금만 잘라줄게요. 양파하고 대파 조금 잘라주고. 뭐 약간 떡볶이 느낌이 있네. 떡볶이 느낌 있고. 좋네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좋은데? 이거 어떻게 했죠? 이거?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할 때 했던 거 좀 알려주세요. 네, 궁금하네. 잘 나왔다. 지금 때깔하고 되게 좋죠. 근데 이게 또 며칠 또 두고 먹으면은 또 다 변해요. 네, 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지금 먹긴 딱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준비한 대파하고 양파 넣어주고 와, 진이가 또 방해하네. 네. 저 가끔 왜 저래, 쟤는. 뭐 심심한가 봐. 네. 자, 대파하고 양파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야채 정도만 익혀주면 됩니다. 야채 익혀주면 되고,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고, 그 다음에 깨소금, 아, 훌륭해, 훌륭해. 아, 너무 좋아. 이렇게 좀 국물이 좀 넉넉하죠. 국물 좀 이슈하고 있어요. 네. 네. 아, 불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불 꺼주고. 아이고야. 밥 반찬 많네. 밥 반찬 맞습니다. 예. 그럼 넉넉하게 했어요. 넉넉하게 하기도 하고. 뭐 여기서 먹었을 때 간을 이게 조금 집에서 먹기 세다고 느끼면은 물을 좀 더 넣거나 간장을 좀 더 빼거나 고추장을 좀 덜 넣거나 조절해야죠. 네. 비율 느낌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이제 음식 할 때 하면 돼요. 네.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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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됩니다. 이거 당연히 한 번에 안 되죠. 당연히 한 번에 안 되고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이렇게 내 거 되고 그냥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쭉쭉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했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언제나 힘이 나고 뭐 알림 설정하고 해놓으면은 항상 빠르고 정확한 시간에 제 새 영상과 함께 뭐 예전 영상들 뭐 못 보셨던 거 있으면 좀 보고 아 이제 저녁을 먹어야죠. 이제 가평의 밤은 이렇게 어둡습니다. 네. 진짜 깜깜해요 지금. 겨울이어서 그런가 겨울 것도 있는데 일단 시골은 좀 많이 어두워요. 네. 어둡네요. 네. 아 오늘 한입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